약간 삐뚤어졌네, 씨. 마음이 삐뚤어졌나? 중앙을 다 기준으로 해서 세칸 띄고 세칸 띄고 해서 할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중앙에 만약에 점이 이게 만약에 11칸이다. 그럼 중앙에 딱 5점 찍고 옆으로 세 칸, 이쪽으로 세 칸에서 두개점 찍어서 이렇게 그냥 가로지르는 선.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선 같은 거다 걷어내야 되나?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나? 연날리냐고요? 어차피 알아서 한다고? 아니야. 내가 미나스티를 지을 때 그게 힘들더라고. 바론으로 이만큼, 드래곤으로 이만큼. 더 헷갈릴 것 같다고? 오씨. 여기까지 정글을 치면은
바텀 탑 1차 타워 왜 이렇게 가깝냐고? 별로 안 가까운데? 아, 좀 그, 좀 나중에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이그 강가가 탑라인까지 이어져 있잖아. 다 뚫어놔야겠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만들 때 위치가 문제라고. 비율이라는 게 이게 그냥 짓다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크게 엇나가. 엇나가니까. 아, 당연히 그린 파로 했으니까 비율이 안 맞겠지. 지금 대충 구상만 해보는 거야. 어떻게 찍을까 점을. 보통 일이 아니네. 잠만. 아,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제접을 해도 안 되네. 아, 이거 불러왔다, 불러왔다, 그냥 아예. 코너 제대로 찍은 거야? 잠깐만. 600칸이야? 600칸. 그럼 2200인데. 2800. 아, 잘했네. 600칸. 600칸? 200씩 나눠서 하면? 잠깐만. 픽셀 아트 버전 있어요? 아, 잠깐. 600칸. 이게 600이잖아. 여기 600이고, 그죠? 600 가지고 안 된다고? 그 소환사였고 200칸인데 소환사였고 200칸 주변은 상관없어. 벽 세운 다음에 벽 바깥에 그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저기 디테일하게 만들면 되고. 아니 근데 거기 여기까지 600칸밖에 안 돼? 600칸까지 가면 1400이지. 달려봐. 1200까지 달려봐.
내가 지금 달린 거리가 본진이거든요? 넥서스 락 쪽에 있는데 작겠는데 600 스팀으로 싸도 스팀으로 전달. 도움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헐 시벌 이거 조졌는데. 아니 이거야 이건데 아니 그럼 이걸 좌표점을 불러서 뭐 A-7 야 A-7 불러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한다. 박스당 하나씩 쪼개서 만약에 뭐 C-10 해서 불러서 여기 와서 이거 구현을 한다. 24 곱하기 24야? 24 블럭이라고? 엄청 능률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가? 저 1212 나누는 건 뭐야? 2400, 2400? 한 칸당 100칸. 한 칸당 100칸씩. 100칸. 100칸. 그니까 지금 봐봐. 100 곱하기 100으로 발언을 표현해야 돼. 봐봐. 이게 지금 100이잖아. 100이잖아. 야, 너무 크지 않냐? 2400, 2400? 산을 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100칸. 발언 하나에. 바로 나나의 100칸? 한 칸당 1000칸? 무슨 1000칸이야 말도 안 돼. 2400 2400 야 이거 근데 3년 안에 되겠지? 바로는 금방 하는데 2400 2400 하면 딱이긴 하다 그치? 2400 2400 월드에 써야 된다고? 2400, 2400. 그 사이 롤 업데이트 될 듯. 그 사이에 롤맵 업데이트 되는 거야?
근데 타워가 아무리 높아도 아, 잠깐만 세워보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에서 정육면체를 만들까 차라리?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에서 2400개 그렇게 해서 한다. 너무 과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60칸이거든? 이게 지금 63칸인데 야이 정도면은 타워가 너무 높은데? 야, 스킨푸드님 왔어? 야, 갈자, 갈자. 야, 갈아야겠다, 일로 와. 야, 스킨푸드님 총괄로 이제 임명해. 야, 어드민 임명해, 임명해. 갈자. 갈아야 돼, 갈아야 돼. 이거 갈아야 이거는 성공할 수 있어. 멀리서 보면 작다. 나갔어. 뭐야, 나갔잖아. 야, 여러분들 잡아와. 알았지? 잡아놔. 그러니까 스킨푸드님한테 그 기술 맡기면 되지 뭐. 응? 그러니까 물이 너무 정적이면 안 되고 조금만 생동감이 있으면 돼. 그건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한물 하, 무한물 돼버리는데 잘못하면 그다 연계돼가지고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생각할게 내륙으로 까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바닷길로 나갈 것이냐인데 바닷길로 나갈까 그냥 파수들 어떻게 바다로 나가면 차라리 바다 위에다가 그냥 블럭 쌓으면 되잖아. 바다 간척하는 게 낫겠는데? 바다 쪽으로 또 가야겠다. 지금까지 한 것도 포함해야 되는 거고. 협곡 이미지를 도트 프로그램 돌려서 외곽만 바닥에 찍는다고? 야, 그거 괜찮다. 협곡 이미지를 마치 그니까 원래는 벽으로 하잖아. 그걸 도트를 땅으로 찍는 거야. 도트를 땅으로 찍어. 땅으로 찍어서 나무 모양의 그 색깔이 있으면 그대로 올리는 거지, 위로. 그러면은 금방 하긴 하겠다. 그거 괜찮네. 원래 벽으로 세우는 협곡 그거를 협곡 도트 이미지를 바닥에 찍는 거지. 그럼 너무 저클이라고? 아, 뭐 아니지. 야, GOMT도 조용히 안 해? 씨, 일도 안한 주제에 조용히 해. 그게 몇 칸인지가 중요하다고?